이제 손님들 돌봉치 교실 카페 여기 보이시죠? 여기 가시면 제가 하도 자료가 많아 이게 자료가 만 개가 넘으니까 선생님들 찾기가 힘드시잖아.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사이트맵이다 그래서 선생님들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. 이걸 이렇게 책상에다 꽂아 주시고 이렇게 보시고 체크하는 거예요. 한꺼번에 다 보시면 우울증 걸려요. 그냥 야 요거 괜찮다. 오늘 요거 하나 읽고 하루를 시작하자.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1번에 보면 청소년 정서행동의 이해가 우울증에 대해서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모르면 교사를 하지 말아야 돼. 우울한 거 진짜 기막힌 행동들을 많이 해요. 우울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. 상담 선생님은 상담 선생님 한 번이고 또 두 분이시구나. 청소년 우울증 엄마들이 잘 몰라요. 자기 딸이 제가 상담 제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애가 요즘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어요. 근데 사실은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는 게 아니야. 우리 딸이 이상해진 거야. 같아진 거야 걔네들하고.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니들이 너 쟤랑 놀지 마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 엄마가 실패한다. 그럴 때는 그 딸의 친구들까지 다 모아다 놓고 맛있는 거 사내기. 잔소리하지 마라. 그냥 몇 번 먹이다 보면 애들이 나쁜 짓 하려고 담배 피려고 그러다 엄마 얼굴이 떠올라. 하지 말아야지.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상담이다. 이런 이야기들을 ADHD 모르면 아예 교실에 들어가지 마. 밤마다 두세 명 있어. 근데 그 상담 선생님 수업 애들 수업 들어가면서 뭐 어떤 주제를 하시나요? 상담해서 저희 위센터에 지금 있어가지고 첫 해 위센터로 가셔서? 네. 오, 제대로 배우시네. 근데 곧 방학이 없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안 쉬어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방학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돌봄치 훈육 생활교육 학급 경영 인연으로 가시면 수업 운영 이제 뭐 2번 학습 방법의 혁신에 세 번째 학습 스타일 기반 수업 요거는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. 그러니까 이 애들이 영양 수업이 됐든 보건 수업이 됐든 재밌으면은 애들이 시비를 걸질 않아요. 아까 제가 영상을 7천 몇백 개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다? 재미가 없어서. 근데 재미가 있으면 용서가 돼. 요즘 애들은 그냥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야. 근데 거기 가서 맹자와 공자와 그러면 아우샤. 뭐 나이를 안 가리고 애들이 공격합니다. 근데 그리고 학습 스타일이라는 거를 좀 해서 어디 미리 교과 수업을 들어가실 때는 담임 선생님한테 어떤 요주의 인물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수업 들어가는 바람 상담 선생님한테 먼저 가. 선생님 정서행동검사 고위험군 애들 리스트 주세요. 거기 우울한 애들 뭐 ADHD 이런 애들 파악. 그러면 알면은 덜 미워져. 그렇죠? 알면은 얘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. 우울한 애들이 따져요. 배 청소하는데 청소 구역 다 나눠줬어. 1, 2, 3, 4, 5, 6 바닥까지 내가 백목으로 하러 가는 애는 그 대청소의 완결판 백목으로 옛날에 나무로 된 바닥이 있어요. 그럼 그걸 또 문질러 대고 양초 문질러. 네, 맞아. 근데
질러봤어요. 아, 멘토가 많으시고. 근데 한 놈이 그런 거야.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? 그 신경정치가 전문의 김현수 원장이 한 사례예요. 근데 뭐 열받잖아. 나 막 긁고 이렇게 시간 써서 나는 완성을 해왔구만. 나와 이 새끼야. 옛날 그 옛날에 그랬다. 때린 거야. 응? 옛날에 그랬다. 지금은 때리지도 못해. 그게 왜 그러냐. 애가 집안에서 우울해가지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해. 프레임. 그래서 결국 선생님도 우리 시키고 선생님은 안 하지 않냐. 그런 우울이 그 안에 있더라.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. 아, 이게 너무 많죠? 이게 지금, 이게 지금 이정표만 이거야, 이정표만. 그냥 한꺼번에 보시지 말고, 나눠서 공부하고, 아침마다 한 번 보시고, 아, 오늘은 이걸 한번 보자. 그렇지만, 여기 요거를 이제 내년 6월 28일까지 쭉 한번 보시면 탄탄해지실 겁니다. 이게 제 강의의 그 제 글의 특징은 거의 다 사례예요. 이런 사례인데 어떻게? 저런 사례인데 어떻게? 이런 것들이니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